좀 먼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요새는 제 선생님께서 모르실 만한 분들을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예. 1984년 11월 9일이요. 이번에는 성별 없이 성씨 없이 가볼게요. 눈을 내려볼 때 아, 이 사람 지금 갑자생 11월 9일생 일인데 여기 사주에는 남자의 사주를 가진 여자네. 이 사람이 여자로 나와요. 그러는데 지금 뭐요 쉽게 얘기해서 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무슨 뭐 노래를 하고 이런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아. 노래를 하고 요 그런 사람으로는 안 나오는데 얼굴도 갖다 그렇게 뭐 크지도 않고 자꾸 이런 어떤 이제 이 빛이 보이고 화면빨이라고 그러거든요. 화면빨이라는데 그런 무대에 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무대를 쓴 사람. 만일에 이 사람이 남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가가 되라는 사주인데 여자가 됐기 때문에 뭐 남자의 사주를 타고났고 성격도 생긴 거는 여자인데 하는 것은 이 남자 모양 대범하다고 봐야지. 대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지만 해보고 포기를 해도 포기를 해야지만 성형이 이제 풀리는 사주. 그러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크게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금전에 손재는 갖다 많이 갔다 그래. 여기서 봤을 적에. 그리고 뭐 아까 내가 이제 무대 강단에 쓰고 있는 사주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어느 누구나 다 뭐 강단에 다 쓰는 사람인데 뭐 연예인이라 그래서 뭐 예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음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는 아닌 거로 나와. 그래서 무슨 뭐 쉽게 해서 뭐 아역대에서부터 하는 이제 배우 말하자면. 그런 어려서부터, 뛰어나다고 봐야지 되겠지. 요런, 이제, 배우의, 이제, 표정 관리며, 이렇게, 하는 것이 남다리 좀, 뚜렷하다고 봐야지 되겠죠. 근데 남들 보기에는 이 사람이 배우다, 이렇게 하고, 연예인 배우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크게 막 알려지고 그렇게까지 막 이름이 많이 알려져 갖고 화면에 많이 나왔던 이런 적이 아닌 거로 나와. 그런데 누구만 맞다나 한 저희 작품을 해도 이름이 나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영화계에서도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촬영도 못하고 막 이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발전을 하고 탄탄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나갈 수 있는 연예인. 응? 배우. 그런데 이 사람이 재주가 많아. 재주가 하다못해 그림도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좋아하고 자기 이제 본 저기는 연예인 배우 생활이지만 이거 말고도 남자가 하는 일을 막 하고도 싶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사극, 이런 거보다도, 지금 스릴이 있는 거 있잖아. 네. 싸움하고 뭐하고 이런데 여장부로 갔다, 나서는 그런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제 꿈이 많다. 이 사람이 꿈이 많아. 꿈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는데, 결혼의 운은, 늦게 결혼을 해야 백년회로 하지 일찍 결혼하면 백년회로 할 수 있는 사주가 못 돼요. 결혼을 하고 일찍 결혼을 하고 이러면 이 결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좀 무너진다고 봐야지 되겠지.
그래서 초년에 갔다 이 운운 갔다 이 없더라도 31살, 32살 이때 결혼의 운 그때 여 저희가 나오는데 그래도 여 그때 결혼했다고 하면은 100년에는 못 살아요. 사람이. 몇 살이요? 32, 3. 혼인의 운이 갔다 여 저기 열린다도 일찍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분은 늦게 결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기준에서 늦게는 어느 정도인가요? 늦게라면 이제 37. 37, 38, 39, 40살 안짝에 쉽게 해서 36 넘어서 그렇게 결혼해야 100년으로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 이 자기가 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든지 다 닥친데다 하고 싶고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이 지금 꿈이 많다고 봐야지 되겠죠. 사람 사주가. 근데 항상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고 본인이 얼렁 포기 같은 걸 안 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히 이제 배우들은 끈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이 끈기가 있어. 어느 끈을 잡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 사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공은 해. 성공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제 결혼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결혼설. 올해 결혼설이라고 그래야 4월 이제 5월 결혼설도 갖다 좀 있을 거고 조심스럽겠지. 그러는데 첫째는 자기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라 그래. 결혼보다도 올해는 그냥 결혼설만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결혼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기왕이면은 올해 이제 잘 적해서 내년에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지금 많이 힘든 만큼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이제 꿈이 있고 하니까는 차근차근 그냥 소낙비도 잠시 잠깐 피해가고 힘들었던 거 잠깐 쉬었다 가는 식으로 올해는 모든 거를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서는 새로 또 출발을 하시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름은 갖다 크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저기도 보면 이미자 씨들 이런 분들 또 김지미 이런 분들 있잖아. 윤정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이름 크게 갖다 날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날릴 수가 있는 것. 잠깐 이제 나왔다가 좀 이제 주춤해진 거거든. 근데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어떠한 저기를 하고 있으면 영화계에 또 다시 또 촬영 저기 섭외가 또 들어오고 또 그러고 있으니까 어쨌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유명한 갖다 배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가 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 성품이 생긴 거는 여자고 여성스럽고 그러는데 눈물도 많아 그러는데 하는 행동은 남자 행동이야. 백보가 있다는 얘기지, 대차지. 그리고 있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집이라면 고집이거든. 고집은 굉장히 세. 그러니까 내 고집은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고. 자꾸 이제 배우로 나와. 근데 그림도 그리고 자기가 피아노면 피아노, 뭐면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10가지 재주를 다 가졌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갖다 이끄는 그런 매력도 있어. 매력도 있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원만하게 그래도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갖다 성공을 해도 크게 성공을 하죠. 뭐가 돼도 성공문이 갖다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제 점세는 이렇게 배우분이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힘내시고 열심히 하셔서 본인이 이 연예계에 갔다 들어가셨으니까 열심히 하셔갖고 큰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이제 잘 또 내가 살면서 평생에 결혼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뭐, 이거 잘, 뭐, 이거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상대방을 잘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만나가지고, 뭐, 백년해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네, 기원합니다. 너무 잘 이분이 맞으셨어요. 누구야, 근데 38인데. 왜 여자가 이쁘긴 한데, 배우라 그러는데. 모르죠. 구혜선이라는 배우인데, 저는 이분, 구혜선이라는 배우가 있어?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팬으로서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근데 이 저기 그러면 이 사람 결혼하지 않았어? 결혼했다 이혼하지 했었어요. 않았어? 네, 했었어요.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네, 결혼 그럼 불과 뭐몇년안 살았네. 아, 근데 뭐 일찍 결혼해갖고 그래. 늦게 결혼해야지 된대. 사주를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알았을 거 아니야. 늦게 결혼해야지 된다는 거. 재혼은 할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응. 아, 그래요. 아, 마음껏 더 펼치고 그러다가 재혼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꿈이 많아. 이 사람 걸다이 남자들이 채워줄 수가 없어. 이 여자지만은 이 구혜선 씨가 꿈이 많아. 욕심이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아야지 되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리저리 갔다, 아무리 갔다, 이어, 어? 뭐, 이어, 합류해서 도와준다고 그래도 그래도 막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자유롭지가 못하지. 자유로워야지 되는 거든요, 선 씨는.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는 결혼도 잘 보고 하라는 말이 맞는 거네. 실수 없이.